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네, 오늘은요 김세훈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, 연구원님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일단 해외 쪽의 소식들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해외 쪽 보니까 뭐 아침에는 이렇게 잠깐 외출했다 이 네. 얘기 나오더니 지금은 중증 환자들만 맞는 약도 투여가 됐다. 그래서 조금 이걸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무거운 기사도 한꺼번에 나와서 이거 어느 쪽을 봐야 돼 이런 네.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예 시장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어요. 예. 네, 그 추석 연휴로 수목금 휴장이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한꺼번에 반영되는 뉴스가 많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트럼프의 코로나 소식이 있고 여기에 대한 반응이 오늘 첫 반응을 보였고 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추가 부양 정책의 낙관이 확대된 점도 반영을 해야 됐었습니다. 네네. 장중에 그 오후에 오늘 장에서 상승 모멘텀은 추가 부양 정책 낙관이 조금 컸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장 초반에 오전에 이렇게 등락을 보인 것은 트럼프의 코로나 소식을 대한 불확실성 이것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없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. 결론적으로는 상승을 했는데 더 긍정적인 소식들이 조금 더 압력이 더 컸던가 봅니다. 추가적으로 코스피를 특정으로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삼성전자의 그 잠정 실적 소식도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기대치가 계속적으로 나아졌다라는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 삼성전자가 1.3%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중국 소식들이 몇 개 있었는데 네. 주말부터 이제 황금절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 소비자 심리가 굉장히 개선되었다고 합니다. 물론 코로나 때문에 완전한 통제는 안 되고 있지만 한 한국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하루에 100명 미만의 그 확진자가 발표되고 사람들은 답답한 만큼 그 야외 활동을 하고 싶고 경제 활동을 하고 싶고 그래서 쇼핑몰, 영화관 이런 곳들에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고 하니까 그 소비자 기대 심리가 개선되면서 오늘 그 국내 증시의 화장품 업종도 그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미국 쪽에 그 자동차가 국내 자동차가 잘 팔렸다고 합니다. 지난달에 점유율이 9년 만에 8.9% 기록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의해서 기아차, 현대차 모두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. 예. 사실 전기차 쪽에서 그 2차 전지에 지금 수출 품목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꽤 많이 좀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여전히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는 완성차 쪽으로 좀 더 그 매기가 좀 강해지고 있는 게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혹시 오늘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말씀도 해주셨지만 중국 쪽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큰 게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나요? 그쪽에 심리 지표라든가 지표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던데요. 그 지난주에 발표된 제조업 PMI 중국 거의 제조업 PMI는 잘 나왔고요. 네. 그리고 중국의 잠시만요. 네. 또 지표가 있었습니까? 네, 그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에 발표된 미시건대 소비자 기대 지표도 잘 나왔기 때문에 그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돌아오는 그런 상대적으로? 네네네 네. 왜냐하면 금요일 날에는 또 경계감이 워낙 컸거든요. 지난주의 흐름을 보면 휴장을 수목금을 했는데 수와 목은 미국 증시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. 언택트의 강세도 보이는 등 나스닥이 견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금요일 날에 그 장중에 나스닥은 2.5%까지 그 정도 하락하고 S&P 500은 1.7%까지 하락한 대 반면 그 장 마감은 그 하락폭을 거의 절반으로 이렇게 줄이면서 마감을 했거든요. 그 장 막판에 이렇게 반등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아시아 증시에 오늘에 이렇게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네. 오늘 아시아 증시 다른 증시들도 보면 대만, 일본, 베트남, 홍콩 모두 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. 아무래도 금요일 날에 정말 생소한 소식이 있잖아요. 트럼프 대통령이 양성 판진을 받았다. 예.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쉬고 있는데 이렇게 카톡을 한 패닉한 상태였는데 네.
조금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소식들도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빼낼 수 있더라고요.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렇게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물론 그 사망할 가능성이 있지만 뭐 그 가능성은 조금 배제하고 긍정적인 소식을 보면 부양 정책에 대한 그런 시급함이 더 증가할 것이고 네. 그리고 주말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야당이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협의를 해서 네. 타결을 했으면 좋겠다. 네. 땡큐 뭐 이렇게 네. 트위트도 발표했거든요. 네. 그래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그 불리해진 건 사실입니다. 왜냐하면 랠리를 통해서 지지층을 이렇게 굳건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랠리도 못하고 직접적인 라이브 발언도 못하고 하지만 그만큼 영상도 발표를 하고 트윗이 있죠. 트위터도 엄청나게 하고 있기 네.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큰 그 크게 트럼프가 불리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이렇게 어쨌든 지속적인 불확실성이 있다고 네.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있지만 언택트를 잘 활용하면 또 뭐 지금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이거는 아직 좀 미지수거든요.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은 좀 여전하게 있긴 하지만 그 사이에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협의와 관련된 지금 이제 또 지원금 나오는 거 있잖아요. 네. 이런 부분도 보다 더 빨리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기대감이 유동성은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기대로 계속 연결이 되면서 우리 시장도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진이냐 아니면은 재정협의에 따른 유동성의 움직임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후자 쪽을 많이 선택한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난 그런 흐름입니다. 뭐 잠시 후에 한 30초 후에는 주식시장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좀 보게 된다면 코스피 다시 갑자기 좀 빠졌는데 뭐 때문에 빠졌는지 제가 여러분들 찾으셨나요? 다시 한번 일단 제자리 나왔습니다. 1% 이상의 상승세로 돌아왔고요. 지금 코스닥도 조금 더 힘을 내서 1% 이상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개별 쪽에서 종목들이 좀 강한 종목들이 많았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이스트소프 이건 증권은 100%짜리인가요? 예. 이 종목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된 호재가 나오면서 수주를 받았다고 하네요. 이러면서 좀 오르는 종목도 있고. 그래서 정책적인 흐름에 묶여서 좀 강한 종목도 있고 아니면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흐름과 종목들과 테마가 묶여서 같이 간 종목들도 있고 이렇습니다. 그래요. 자, 그러면 내일은 무엇을 봐야 될까? 일단 뭔가 크게 큰 그림을 잡기보다는 연말까지 일단 뭐 적어도 대선까지는 그날그날 흐름을 보면서 좀 가자라는 성향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망들이 좀 강해서 내일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가 궁금하거든요. 어떤 네. 것들을 봐야 될까요? 말씀을 했다시피 네네. 그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상태에서 헤드라인 리스크가 좀 큽니다. 뭐 헤드라인 리스크라는 게 뭐 갑자기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타나서 거기에 의해서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 그렇지만 어떤 분야에서 헤드라인이 나올지는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. 네네네. 그것을 예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트럼프의 건강 관련된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트럼프의 건강이 악화될수록 바이든의 지지율이 또 상승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그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팽은 하락 그리고 뭐 친환경은 상승 해야지. 뭐 이런 네.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양 정책에 대한 소식 아무래도 너무 낙관적으로 본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아무래도 하원 쪽에서 표결은 통과를 했지만 거기에서 공화당 지지는 별로 없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상원 쪽에서 표결이 있다 하더라도 표결이 있을 때까지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상원 의원들 중에서 코로나가 트럼프에게 아니면 백악관 관계자들에 의해서 확진을 받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표결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선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대선 소식은 이번 주에는 부통령 토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수요일날 저녁에 발표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현재 한국 시작으로는 그 목요일 날 오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. 네, 목요일. 예. 아무래도 그
대통령 토론이 세 번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. 네. 지난주에 첫 번째로 이루어졌고 두 번째, 세 번째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또 생각해본 게 취소를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. 왜냐하면 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화상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. 그렇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이벤트 리스크가 아직 중요하지만 만약에 취소될 경우 부통령 그 토론이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가 지난주에 트럼프와 바이든이 토론을 하면서 굉장히 국민들이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. 네. 토론을 했지만 내용은 예. 하나도 없었고 중국에 대한 정책도 하나도 발표하지 않았고 거의 그냥 말 끼어들기의 싸움 2시간 내내 그 끼어들기만 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공약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부통령들이 대신해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와 펜스 이분들의 그런 발언들 중요할 것 같고 네. 마지막으로 경제지표들 이번 주도 중요한 경제지표들이 좀 발표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FOMC 의사록 경제지표는 아니지만 네. FOMC 의사록 그리고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 PMI 그리고 미국의 ISM 서비스 PMI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. 네. 삼성전자 봐야 되지 않을까? 잠정 실적 나오는 거. 아, 물론 그 실적 관련돼서는 네. 그렇죠. 네. 근데 네.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그렇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목요일 날 발표되는 거 네. 지켜보면 좋겠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실적주, 가치주 이런 얘기들을 그리고 턴어라운드주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삼성전자가 어떻게 실적이 나오는지 이것도 계속 좀 시장에서는 많이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. 뭐 물론 연구원님도 계속 알려주시겠지만 이에 그런 흐름에서 실적까지 좀 이번 주는 점검해야 될 게 많습니다. 미 대선뿐만 아니라요. 자 그런 흐름에서 일단 일정을 정리해봤습니다. 이게 딱 귀에 들어와요. 헤드라인은 굉장히 많이 민감해질 것 같은데 시장이 그러니까 고기에 대해서는 뭐가 나올지는 일정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은 된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.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.